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놔 논란입니다. 한국 테크 업종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주의로 내렸고요. 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,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반토막 냈습니다. 이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을 어둡게 본 이유는 HBM 공급 과잉과 일반 D램 가격 하락을 들었는데요. 하지만 이 모건 스탠리 분석은 무지하거나 악의적으로 보입니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내년 HBM 물량이 완판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. 빅테크의 AI 서버 투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죠. HBM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. 두 회사의 HBM 시장 점유율은 90%가 넘습니다. HBM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일반 DRAM 공급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. 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양사에겐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게다가 일반 제품보다 두 배 많은 DRAM을 탑재하는 AI PC나 AI 스마트폰 시장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. 이 모건 스탠리는 지난 2021년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을 꺼냈다가 결국 반성문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. 이 모건 스탠리의 반성문을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이재혜 뷰였습니다.